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개발을 계속하고 직접 투하해서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유럽의 전쟁은 어쨌건 마무리되었지만은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예. 그리고 마침내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트리니티. 그런데 실험을 코앞에 둔 2시 30분. 어? 비 와? 갑자기 심한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천둥 번개가 치네. 번개 맞으면, 우와.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하늘이 개자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던 새벽 5시 29분. 너무 늦다. 드디어 약 12km 정도 높이의 버섯구름이 솟구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게... 저 어디서 본 거예요? 저게 CG가 아니잖아. 너무 무섭다. 무섭죠. 매우 밝고 흰 섬광이 번쩍였고 구름은 섬광으로부터 파동 형태로 퍼져나왔어요. 섬광은 차츰 노랗게 바뀌더니 주황빛이 되었죠. 곧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는데 주황색 빛이 번쩍이더니 차츰 우리가 아는 버섯구름으로 변했습니다. 얼마간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대포를 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 겁도 없다, 근데. 소리가 나중에 나나 봐요?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빛은 거의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오는데 소리는 나중에... 1초에 300m 정도밖에 못 가니까 영화 써도 무음으로였다가 소리 언제 나지 언제 나지 내가 이렇게 괜찮았는데 뒤늦게 나와요. 막 10초 뒤. 네, 놀랍게도 3km밖에 있던 한 폐관은 부서져버렸으며 16km 떨어진 본부에서도 강렬한 열이 느껴졌다고 해요. 충격파는 160km 거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위력은 약 TNT 폭탄 20킬로톤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냥 화산 하나를 만들었는데. 활화산. 그리고 실험 직후 탐사 결과 폭심지 부근에는 직경 340m에 이르는 구덩이 전체가 강렬한 열로 인해 모래가 녹아 옅은 녹색의 방사능 유리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훗날 이 광석은 트리니타이트라고 이름 지어졌지요. 이처럼 이제 오펜하이머는 로스알라모스의 과학자들과의 협업으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됩니다. 이후 원자폭탄을 손에 쥔 미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 보이를 투하하고
3일 후.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자 폭탄인 팻맨을 떨어뜨립니다. 忍び型機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押す。 결국 일본은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과학계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가 누린 영광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선 당시 미국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된 미국은 당시 원자폭탄을 자신들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하지만 불과 4년 만인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면서 들떠있던 분위기는 급격히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혀내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스파이? 네,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것이죠. 아유, 스파이. 그가 바로 클라우스 푸크스라는 독일 출신의 망명과학자였는데요. 그는 한 국가가 핵을 독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핵실험의 주요 정보를 소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1950년 1월 31일에 한 가지 선언을 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파이 잡아서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겠다. 네.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겠다.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래? 원자폭탄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수소폭탄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수십 배, 심지어는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진 그런 폭탄일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소폭탄 개발도 오펜하이머가 담당을 하나요? 아닙니다.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한 이유는 이제 수소폭탄이라는 거는 오펜하이머 자신이 고안해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수소폭탄은 헝가리 출신의 망명과학자였던 에드워드 텔러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에게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일종의 남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정이 안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죄책감 아닐까요? 네. 당시만 해도 수소폭탄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이 불가능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수소폭탄을 강력하게 반대하던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의 눈밖에 났고요. 수소폭탄 개발 계획에서 당연히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은 2년 만인 1952년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수소폭탄을 또 소련이 만든 거예요. 예. 바로 1년 뒤인 1953년 8월 12일에 이번엔 소련이 수소폭탄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교수님, 이것도 그러면 뭔가 유출이 돼서 또 그러면 저번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소련 입장에서? 예, 당시 이제 지원 씨처럼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이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한 오펜하이머에게 돌아갔던 누구예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돼. 예, 오펜하이머를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의문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연방수사국인 FBI에게 그에 대한 첩보가 극비리에 전해지게 됐던 것인데요. 1939년에서 1942년 중반 사이에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소련에 스파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에 응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소련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군사, 원자력, 정보 및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파이라고. 공산주의자다. 아, 안타깝다. 이 편지는 의회 보좌관 출신 인사였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썼던 편지입니다. 그는 이제 첩보를 통해서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스파이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 일은 곧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영웅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죠. 그 자기 추측 아니야?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이미 수없이 계속 사상 검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스파이였다면은 당연히 미국에 몰랐을 리 없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오펜하이머는 맨하탄 프로젝트에 투입된 시기부터 아주 철저한 사상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연구소장인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FBI가 늘 따라붙었고요. 오펜하이머의 운전기사마저 미국 정부의 지령을 받았던 군인이었습니다. 미운터 밖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누구보다 삼엄한 감시 속에서 살아온 오펜하이머가 그래. 기밀을 빼돌린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첩보가 들어온 이상에 미국 정부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54년 4월 원자력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청문회는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무려 19차례나 이어지게 됩니다. 한 번 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동안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소련의 스파이가 아님을 당당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첩자라는 근거가 뭐 증거라도 뭐 있었어요? 예, 오펜하이머가 한때 공산주의를 후원하고 교류를 했던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한창 대학 교수로 활동하던 1930년대 미국은 붉은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공산주의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들끓었고요. 많은 지식인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 오펜하이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근데 교수로 지내는 동안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좀 생활비가 부족했던 제자를 봤더니 고양이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상당한 부모님 유산이 있었고 또 자기 월급도 있었는데 거기서 일부씩을 떼어가지고 공산당 후원을 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이미 프로젝트 맡기 전에도 다 알고 있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았잖아요. 이제 다 써먹고 그냥 뱉어버리고 토사구팽 같은 그런 거예요. 토사구팽. 네. 이거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크리스 씨, 그 공산당원으로 몰린 이유가 또 있어요? 또 다른 이유 뭐냐면 와이프 부인분 있어요. 키티라고. 키티는 이미 세 번의 이혼 후 오펜하이머와 네 번째 결혼을 한 거고 그녀의 전 남편 중에는 공산당원이 있었고 그녀도 공산당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이력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청문회에서 더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것 같아요. 오해 살만하네, 근데 뭐가. 네, 한때 이제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 단체를 지원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산당에 가입해서 당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진 의혹에도 그는 이제 청문회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한 가지 이슈가 공개되면서 이 오펜하이머의 그런 상태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뭐가 잡혔네, 빌미. 엄청 캤나 보다. 사생활을 막 캤나? 그가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소장으로 일을 할 때 벌어진 불륜.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인 1940년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파이랑 무슨 관계예요? 오펜하이머가 어떤 인물과 불륜에 빠지게 됐는가가 중요한데요. 그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문제 인물이었나보다. 진 테틀록이라는 여성인데요. 이제 정신과 의사이자 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진 테틀록에게 두 번이나 청혼을 했을 정도로 그녀를 굉장히 열렬히 사랑을 했고요. 공산당에 기부를 했던 것도 이 진 테틀록이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 기부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청문회에서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원 씨랑 규현 씨가 읽어봐 줄래요? 그 오펜하이머 씨, 버클리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차 타셨죠? 여기에 내려진 테트록을 만나 그녀에게 키스했네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후에 만나서 또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드셨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가셨네요? 11시 30분에 방에 불이 꺼졌는데 잠자리를 했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그의 불륜 사실은 신문에 도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더 이상 대중은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스파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었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에서 한순간에 공산주의자와 불륜남으로 추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소폭탄을 개발했던 에드워드 텔러가 청문회에 등장해서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소폭탄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위증이네. 결국 오펜하이머는 스파이다라는 점은 증명이 안 됐지만 국가 기밀을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보안 인가 자격이 다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들을 모두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 한순간에 명성이 다 떨어진 거네요. 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들어 영웅이 됐지만 결국 원자폭탄이 낳은 냉전이라는 이제 시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후 교직에 머무르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1967년에 부두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오펜하이머는 68년 만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보안인가 자격증을 박탈한 것이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네, 너무 늦었지만 해야죠. 와, 오래 걸렸다. 눈물 맺히신 것 같아.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예, 이렇게 오펜하이머는 20세기 초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한 몸에 보여주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